내가 사는 곳에서 재개발이 시작된 게 지금부터 약 10년 전의 일. 막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에 나는 특별히 부활동도 없어서 역전에 새로 들어선 빌딩을 방과 후에 항상 배회하고 있었다. 서점이나 잡화점을 그저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온 뒤에는 내 방에서 한가로이 독서.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하면 어떠니? 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들어대면서 나는 제멋대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우편함에 입주자 모집이라고 쓰여있는 전단지가 들어있었고 아무 생각 없이 봤더니 그것은 신축 맨션 광고였다. 양면 빽빽이 완성 조감도가 그려져 있었고 노인들이 겨우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글씨로 여러 기능이라든가 규약 같은 것이 쓰여 있었다. 물끄러미 보던 중 문득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 건설 예정지가 주택가 변두리의 공터였던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손도 대지 않은 채 낡은 철망으로 둘러싸인 곳. 그 맨션 전단지 너도 봤냐? 거기 아마도 별로 좋지 않은 땅인데. 역전 빌딩의 패스트푸드점에서 우연히 만난 남사친인 고스케가 빙긋대며 말했다. 고스케의 가족은 이곳에서 예전부터 살았던 세대 중 하나로 그 공터에 대한 일이 조상 때부터 진지하게 소문이 내려왔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말하길 거기는 안 좋은 게 나오지 못하도록 결계를 쳐놨대. 그래도 새로 건물 세울 때 주지나 신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해주잖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안 괜찮은데도 있는 법이지. 전에도 말했잖냐, 우리 증조할머니 집이. 말하자면 고스케의 증조할머니 집에서도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한다. 평지에서 넘어지거나 가구, 인형 등이 위치가 바뀐다거나 어디선지 이상한 소리가 울린다거나 하는. 그리고 그런 장소라는 게 예전부터 그런 인연이 겹겹이 쌓여서 기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거기도 확실히 뭔가가 있어. 듣기 좋은 문구로 광고를 때리고 있지만 말이지. 뭐, 난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너 뭔가 엄청 즐거워 보이잖아. 나는 남은 초코파이를 입에 넣으면서 고스케의 장난스러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초딩 때부터 고스케를 알고 있다. 인적이 없는 곳에 탐험이라는 명목으로 가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는 녀석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녀석이 이야기만으로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는데 몇 달 후 그것은 제대로 들어맞았다.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온 것이다. 선배랑 같이 거기 갔다 올게. 그 선배라는 사람은 우리보다 3살 위의 남자로 학교가 같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선배라고 불리는 것 같았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까지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나는 왠지 수상한 기분이 들었다. 야, 괜찮겠어? 괜찮아. 괜찮다면 미키도 이리 와. 친구라고 하면 껴줄걸? 철없는 대답에 점점 수상함이 몰려온다. 난 안 갈래. 고스케가 결정한 일이니 말릴 수는 없겠지만 조심해. 응? 뭐야 그게. 뭐 고맙다. 그럼 다시 연락할게. 그런 대화 후 이틀이 지난 금요일 방과 후에 언제나처럼 역전 빌딩을 배회하고 돌아오던 중 문득 그 맨션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 어두침침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외벽이 그런대로 존재감을 뿜고 있었다. 이렇다 할 특징도 없는 평범한 마을에 너무할 정도로 그것은 드러나 있었지만 그 위화감이 살짝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조금 외관만이라도 볼까 한 나는
집에 돌아가는 루트에서 벗어나 맨션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건물은 당연하게도 전단지에 나와 있던 완성 조감도와 같았다. 6층짜리 건물인데 계단식 구조로 한 라인에 두 채의 집이 있었다. 지어진 지 한 달 정도라서인지 커튼이 달려있지 않은 집이 더 많았다. 그 때문에 발코니의 빨래들이 그리 눈에 띄지는 않았다. 뭔가 부자연스러워 라고 중얼대며 바라보던 그 순간 5층 발코니가 열리고 교복을 입은 아는 얼굴이 얼굴을 내민다. 고스케였다. 걸려있는 빨래를 거두려고도 않고 고스케는 그냥 조용히 바깥 경치를 바라보고 있다. 그 시선은 바로 앞쪽을 향해 있어 아래에 서 있는 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 덕분에 나는 건물 그늘에 숨어서 계속 고스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되도록 소리가 나지 않게 하려 했는데 평소엔 까불대며 말하던 그 분위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표정에 참을 수가 없어서 중간부터 웃음을 참느라 죽을 지경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갑자기 집안에서 하얗고 가느다란 팔이 뻗어나왔다. 응? 여자? 분명히 선배는 남자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멍하니 기억을 되살리고 있던 다음 순간 그 하얀 손이 고스케의 팔짱을 끼고 그것을 눈치챈 고스케가 뒤를 돌아보고 웃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 그것은 지금까지 고스케에게서 본 적도 없는, 아니 나에게는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던 완전히 다른 모습. 망연자실해져서 말이 나오질 않는다. 그것과 동시에 온몸의 털이 서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기분 나쁘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자연히 나의 발은 그 자리에서 벗어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방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뭐야 그거. 좋아하는 남자 배우의 기분 나쁜 러브신을 본 느낌과 흡사했다. 그 고스케가 연상의 여자의 집에 있다. 그 사실이 왠지 기분이 나쁜 것이다. 어째서 이런 느낌이 되는지는 모르겠다. 원래 소꿉친구라지만 고등학교도 다르고 중학교 때도 그다지 자주 만났던 것도 아니었다. 사춘기 한창인 남자이기도 하니 이성에게 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도 있다면. 내가 맘대로 고스케의 이미지를 정한 것 뿐이다. 몰랐던 다른 일면을 우연히 본 것일 뿐. 알고는 있다. 그런 것은 알고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광경. 그리고 고스케가 내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 것. 나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숨기고 싶었던 관계가 있었던 일.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 언저리가 욱신거리며 아파온다. 이런 상태로 가족 앞에 나가긴 싫지만 이런 때 상경했던 오빠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오빠는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야, 미키, 너 기운 없어 보인다. 괜찮은데? 아니, 그렇게는 안 보여. 실연당했냐? 시끄러워. 너희들 밥을 먹거나 얘기를 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해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왔는데 금방 차가운 말투로 돌아갔네. 오랜만이라고 해봐야 겨우 반년에 한 번이다. 갑자기 와서 며칠을 빈둥대다가 다시 갑자기 돌아가는 주제. 뭐, 미끼도 이젠 천년이. 역전도 많이 바뀌었더라. 그리고 그 맨션 말이야. 반사적으로 젓가락질이 멈춰진다. 눈치채지 못하도록 젓가락을 힘껏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자에서 일어난다. 잘 먹었습니다. 미키! 야! 역시 뭔 일 있나 보네.
끈질긴 오빠를 무시하고 방으로 돌아온다. 조용히 있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바닥에 던져둔 휴대폰의 진동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누군가 했더니 역시나 고스케였다. 꺼져. 전화를 무시하고 책꽂이에 만화를 꺼낸다. 거짓말쟁이 자식. 나한테 연락할 시간 있으면 그 여자랑 꽁냥대기나 하지 그래? 크게 한숨을 쉬고 억지로 만화의 대사 하나하나에 집중한다. 그러는 중 잠이 쏟아져 나는 그대로 자버리고 만다. 미키! 야! 미키! 얼마나 잤을까? 잠을 방해하는 큰 소리에 눈이 떠졌다. 노크 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오빠가 문 너머에서 나를 부르고 있다. 미키! 야! 잠깐만 열어봐! 자는 거야? 지금 깼어, 바보야! 시끄럽잖아! 야! 불났어, 불! 뭐라고? 우리 집에? 아니, 그 맨션! 아까부터 사이렌 소리 안 들려? 오빠의 말과 동시에 귓가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창문을 열어봤더니 어두운 밤하늘보다도 더 검은 연기가 맨션 쪽에서 마구 올라오고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서 불꽃을 날리며 어딘가의 집이 불타고 있었다. 어? 고스케는? 고스케? 어떻게? 고스케가 저 맨션 안에 있어. 그 전화가 설마? 휴대폰을 열고 고스케에게서 온 메일을 확인한다. 오늘은 아니었어. 아니라니, 뭐가 말인가? 불길은 점점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엄청난 불로 인해 창가를 향한 왼 뺨에 통증까지 느껴진다. 미키, 괜찮냐? 여자도 같이 있었어. 여자? 뭔 말이야, 그게? 고스케가 아는 선배라는 사람하고 같이. 근데 여자였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정말이야? 고개를 끄덕인다. 떨려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질 않게 되었다. 오빠는 내가 끄덕이는 것을 보고 방을 나갔다. 엄마의 에? 하는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온다. 분명 오빠에게서 고스케 일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미키, 들어간다. 잠시 후 엄마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들렸다. 쥐어짜내듯 이라고 하자 무슨 생각인지 엄마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나를 안아주면서 말했다. 고스케 군 일 아직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울고 있다. 어째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그래? 괜찮아. 괜찮다고. 미키, 아직 못 받아들이는 거야? 괜찮다니까 엄마. 왜 그러는데? 미키, 고스케 군은 선배랑 같이 거기 갔다가 올게. 고스케는 그 공터로 간 뒤로 벌써 몇 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야, 그 고스케라는 게 누구야?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났던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고스케가 아니고 같은 고등학교 친구였다. 맨션에 관한 일을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스케와는 닮지도 않은 그냥 동급생. 진짜 고스케는 중학교 2학년 때 TV 10년 방송에 투구하겠다고 떵떵거리며 선배와 그 공터를 향한 후 그대로. 미키,
그 여자 비난했대. 여성은 고스키와는 전혀 알지도 못했고 연하의 남친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 하지만 그때 여성이 빨래를 거들어 발코니 창문을 연 순간 모르는 남학생이 서 있었다고 한다. 여성은 경찰에 알리겠다며 팔을 끌어당겼지만 그 아이는 웃음을 보이는 듯 하더니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때 확실히 내 눈에는 그게 고스케로 보였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그 교복, 그건 중학교 때의 교복이었다. 믿을 수 없지만 발견되어서 다행이야. 화재가 정리되고 3개월 후 다 타버린 맨션 부지에서 고스케는 발견되었다. 땅 깊은 곳에서 금이간 두개골의 일부가 발견되었고 그것이 고스케와 일치했다고 한다. 보통이라면 의심하거나 화를 내야 맞겠지만 오빠는 내 말을 듣고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경찰에 수색을 의뢰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배라는 사람의 정체도 어째서 돌연 행방불명이 되었는지도 결국 알 수 없었다. 고맙다. 고스케를 찾아줘서. 뼈 조각만이 들어있는 관 앞에서 고스케의 어머니가 울면서 내게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고스케를 찾은 것이 아니다. 고스케가 나를 멀찌감치서 찾았던 것이다. 왜 자기가 거기 있는 건지도 모른 채 그 발코니에서 눈앞에 있는 역전의 빌딩을. 그곳은 내가 거의 매일 배회하는 곳. 고스케는 계속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아줌마, 저 예전에 고스케한테 들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안정되었을 때 나는 남몰래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그 공터는 뭔가 사연이 있는 곳인지를. 고스케가 말했던 조상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라는 것이 사실인지, 만약에 사실이라면 화재와 고스케 본인에게 일어난 불행과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줌마는 내 말을 막듯 응? 무슨 말이야? 라고 말한 후 방을 나가버렸다. 웬일인지 내내 그렇게 소중하게 안고 있던 고스케의 유해도 위패도 사라져 있어서 마치 고스케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분위기로 집안 전체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줌마의 태도로 이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마, 절대 들어서는 안 돼 같은 압박을 느껴서 나는 그 이상 고스케의 집에도 그 맨션이 있던 자리에도 절대 가까이 가지 않고 있다. 그리고 2년 후 봄, 대학 진학을 계기로 고향을 떠난 후에는 완전히 소원해지고 말았다. 하지만 미키, 같이 가자. 미키, 이리 와. 친구라고 하면 괜찮다니까. 10년이 지난 지금도 고스케는 가끔 꿈에 나타나서 그 장난스런 얼굴로 어딘가 가자고 한다. 그러나 거기에 즐거움이나 그리움 같은 것은 없다. 눈이 떠질 때마다 등 뒤로 무언가가 기어가는 것 같은 기분 나쁜 감각이 엄습한다. 어째서 고스케는 같이 가자고 내게 말하는 걸까? 어째서 고스케의 집은 그렇게 누더기가 되어버린 걸까? 부모 형제가 정말로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어느새 사람의 기척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미키, 오빠야. 잘 지내냐? 저기, 고스케네 어머니 기억해? 돌아가셨어. 내가 안고 있던 의문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그래서 말이야,
너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 될 수 있는 한 좀 알려줘봐. 오빠가 계속 물어봐도 거의 답도 안 줬잖아. 미키, 나쁘게는 안 할 테니까 또 연락할게. 잘 기억해도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오빠는 정말 눈치가 빠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난 괜찮아. 그 대화를 끝으로 나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오빠와도 연락을 끊었다. 미키, 같이 가자. 미키. 미키. 내가 사는 동안은 절대 도망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들의 탐색으로부터.